그래미 어워드 13관왕을 기록한 역대급 뮤지션이자 미친 컨셉의 의상이 독보적인 가수 레이디 가가. 이건 파인애플이 아니라 머리카락이고요. 뭐요? 이건 랍스타가 아니라 머리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수포란 게 아니라 비눗방울 컨셉의 옷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음악계와 패션계의 아이콘 그 자체인 레이디 가가는 이제는 조커2의 공동주연을 맡아 배우로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기존 세가 따로 없지만 레이디 가가가 겪었던 끔찍한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의 이런 모습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10대 후반에 인생을 바꾼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을 겪었는데요. 하나는 바로 수년간 시달려온 친구들의 횡포였습니다. 코가 너무 크다, 웃음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외모든 행동이든 모든 것이 트집 잡혔고,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로 끌려가기도 했. 수업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며 발표를 할 때에도 레이디 가가 차례만 되면 키득키득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발표 도중 참았던 서름이 터져버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서럽게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통 왕따 피해자들은 학교를 졸업하며 자연스레 왕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레이디 가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졸업 후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조차 왕따의 피해자가 된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작곡을 하고 피아노를 잘 치던 레이디 가가는 예술대학에 조기 입학을 했는데 장기를 살려 카페나 술집 등지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베꼬였던 또래들 사이에서 아니꼽게 보였던 것인지 재능도 없는 주제에 나든다며 괴롭힘을 당했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일개 대학생에 불과하던 레이디 가가의 안티 사이트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본명을 내걸고 스테파니 제르마노타, 넌 절대 유명해질 수 없을 거야 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했죠. 이 페이지의 회원은 총 12명. 이들은 레이디 가가의 공연 포스터를 발로 밟아 선명한 발자국이 보이도록 인증샷을 올리고 원색적인 비난 게시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페이스북 페이지는 훗날 레이디 가가가 대성공을 거둔 뒤 뒤늦게 발굴됐는데 이때 회원 12명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대중의 엄청난 비난 공세에 시달리게 되었죠. 대학에서까지 극심한 따돌림을 당한 레이디 가가는 결국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이 시기 레이디 가가에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한 음반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몇 곡을 녹음한 것도 잠시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릴 끔찍한 재앙이 닥치고 마는데 어느 날 프로듀서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옷을 다 벗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레이디 가가는 당연히 단칼에 거절했지만 프로듀서는 이쪽 세계에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해버리겠다며 온갖 협박과 가스라이팅을 해댔죠. 19살이던 레이디 가가는 정신적으로 그리 단단하지 못했고 결국 그녀가 우물쭈물하는 틈을 타서 프로듀서는 그녀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충격이 심했던 레이디 가가는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했지만 프로듀서는 별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레이디 가가를 유유히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이날 이후 레이디 가가는 녹음 스튜디오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하며 몇 개월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가장 슬프면서도 위험한 생각은 범죄자를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요. 레이디 가가 역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극심한 우울증과 상습적인 자해 그리고 약물에까지 손을 대며 음악일을 그만두고 2년 반의 세월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왕따와 프로듀서에게 강제 임신까지 당한 레이디 가가는 20대 초반 페인처럼 약물에 쩔어 지냈고 스트립클럽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인생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약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레이디 가가를 혼내는 대신 약을 끊지 않으면 미래는 갈수록 더 어두워질 뿐이다 하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며 딸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덕에 정신을 차리게 된 레이디 가가는 프로듀서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심한 좌절을 겪었던 음악계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음반 제작자인 로프사리라는 자의 눈에 띄게 되는데 로프사리는 비욘세가 속한 데스티니 차일드의 데뷔 앨범을 성공시키고 레전드 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곡도 작곡한 이름 있는 제작자였죠. 로프사리는 레이디 가가를 가리켜 시원시원한 창법이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떠오른다며 퀸의 노래인 라디오 가가로부터 이름을 따서 레이디 가가라는 예명을 지어줍니다. 이 시기 레이디 가가는 또 평생의 영감이 되는 인물과 친분을 쌓게 되는데 독특한 화장법과 의상으로 유명한 행위예술가 레이디 스타라이트였습니다. 이때부터 레이디 가가는 음악을 귀로만 즐기는 것이 아닌 시각적으로 즐겨야 한다는 가치관이 생기며 그 어떤 가수보다도 파격적인 시각적 요소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하여 2008년 레이디 가가는 22의 나이로 데뷔하게 되는데 이때 데뷔 앨범이 바로 팝 음악사에 있어서 역대급 데뷔 음반으로 꼽히며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 나는 솔로에서 엔딩곡으로도 쓰이고 있는 그 노래 포커페이스가 들어
있는 그 앨범이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파격적인 컨셉과 가창력으로 단번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매년 수많은 신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음악계지만 레이디 가가의 독특한 의상과 퍼포먼스는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대단했던 것은 이 데뷔 앨범에 수록된 전곡을 레이디 가가가 직접 작사 작곡했다는 점이죠. 독특한 컨셉으로 단숨에 인지도를 끌어올린 레이디 가가는 얼마 안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비주얼로 주목을 받아서 그런지 매번 새로운 걸 선보여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졌죠.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건 그 한계가 있기 마련. 사람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전 무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비주얼을 이어나갈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레이디 가가의 참신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뿐이었죠. 특히 유명한 것은 파파라치를 불렀던 이 퍼포먼스, 보석으로 치장된 휠체어 댄스까지 추고 무대 중간부터는 마치 피를 상징하듯 배에 빨간 물감을 떡칠하더니 무대 막바지에 이르러는 얼굴은 물론 안구에까지 물감을 바르며 마치 시체 같은 표정으로 엔딩을 장식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듯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파파라치였기 때문에 파파라치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표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연으로 인해 그녀는 신인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괴상한 왕관을 쓰고 얼굴까지 전부 다 붉은색으로 가리고 나와 옆에 서 있던 에미넴이 우참하며 표정 관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에미넴마저도 당황시킨 레이디 가가의 파격적인 모습처럼 저도 세상 파격적인 구독자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무려 73% 할인이라는 초대박 특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시고 만족해주셨던 그 제품 노드 VPN이 돌아왔습니다. VPN을 제대로 쓸 줄 알게 되면 신세계가 열리는데요. 유독 한국에서만 못 보게 막혀있는 해외 야구 동영상들의 자유로운 시청은 물론 OTT에서도 숨겨진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OTT는 한국 서버 영상들만 볼 수 있게 막혀있는데요. 이렇게 VPN을 켜고 다른 나라 서버로 바꿔주면 한국 서버에는 없는 숨겨진 작품들이 잔뜩 나타납니다. 일례로 넷플릭스 일본 서버에선 드래곤볼을 볼 수 있고 호주 서버로 가면 프렌즈 전 시즌을 볼 수 있으며 홍콩 서버로 가면 한국 영화 반도를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무료 VPN을 써오다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런 끔찍한 스팸 문자들에 시달려왔던 분이라면 노드 VPN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노로그 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특장점이 있는 VPN인데요. 쇼핑 사이트에서 딱 한번 봤을 뿐인데 아주 그냥 내 장례식까지 쫓아올 기세로 시도 때도 없이 뜨는 팝업 광고들 있죠. 노드 VPN은 이런 팝업 자동 차단 기능까지도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임즈에서 그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으며 VPN들을 대상으로 한 속도 측정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죠. 하나의 계정으로 무려 10개의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명이 함께 쓰기에도 좋으며 저희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73% 할인에 4달이나 무료 기간을 추가해드립니다. 30일에 전액 환불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30일 동안 무료로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더보기의 링크 확인해보세요. 레이디 가가의 의상 중에 또 레전드로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생고기 드레스였죠. 드레스부터 신발까지 마치 생고기 같은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은 것인데 모두가 진짜 생고기인 줄 알았을 정도였죠. 그런데 진짜 생고기였습니다. 뭐요? 디자이너와 정육점이 협업해 한땀 한땀 진짜 고기로 꿰맨 것이었죠. 게다가 머리 장식 또한 생고기였으며 심지어는 지갑까지도 깔맞춤으로 생고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무대 위로 개들까지 난입해 생고기를 잡아뜯는 짤 까지 떠돌았을 정도였죠. 이외에도 레이디 가가의 특이한 의상은 점입 가격을 보였고 사람들은 그녀의 눈에 못지않게 늘 예상을 뛰어넘는 의상과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요계의 독보적인 캐릭터가 되었죠. 레이디 가가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뷰할 때조차 퍼포먼스를 잊지 않았는데 일례로 레드카펫 인터뷰를 할 당시에는 웬 아래 갇힌 채로 입장해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고 무대 위에 오를 때야 비로소 알 속에서 부화하며 등장해 우리나라에선 박혁것의 퍼포먼스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토크쇼에 출연할 때조차 독특한 컨셉을 포기하는 법이 없었죠. One can really, I tried to kiss you. It's hard to get to you like that. It's a barrier. It's a good giant Gaga barrier. It's a Gaga barrier. 레이디 가가의 파격적인 의상과 퍼포먼스는 엄청난 팬층을 만들어냈지만 그 못지않게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가수로서 가장 중요한 가창력이 부족하다며 이를 시각적인 요소로 만회하려고 한다는 혹평도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과격한 퍼포먼스에 집중하다 보니 라이브 도중 숨이 차거나 박자를 놓치는 경우 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디 가가의 이 가창력 논란이 쏙 들어간 사건이 있었으니 미국의 대국민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에서 기가 막힌 가창력으로 애국가를 제창한 것입니다. 미국 애국가는 가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고음과 고난도의 국가로 유명하죠. 애국가라는 특성상 레이디 가가는 요란한 퍼포먼스 없이 그저 정중하게 노래에만 집중했습니다. Say, can you see?
이날 이후 레이디 가가의 가창력 논란은 쏙 들어갔으며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도 애국가 제창을 맡는 등 미국의 상징적인 가수로 더욱 이름을 떨치게 되죠.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의 베스트 댓글을 보면 레이디 가가 콘서트장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다니 믿을 수가 없군 이라는 댓글이 압도적인 좋아요를 받았는데 그만큼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레이디 가가의 존재감이 드러났다는 비유였죠. 레이디 가가는 그 유명세에 걸맞지 않게 의외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연예인으로도 유명한데요. 방송 때마다 워낙 특이한 메이크업과 의상을 하고 나오다 보니 화장을 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일 때는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례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당시 대형 마켓에 갔던 이 장면, 아무도 그녀의 쌩얼을 알아보지 못하고 레이디 가가가 음반 매대 맨 앞쪽에 자신의 앨범이 없는 것을 보고는 직원을 찾아가서 코앞에서 항의할 때조차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New Lady 결국 기어이 자신의 앨범을 찾아내서 매대 맨 앞에다가 직접 쑤셔넣는 모습이 찍혔는데 슈퍼스타답지 않은 모습이라며 웃음을 자아냈죠. 음악기를 정복한 레이디 가가가 눈을 돌린 곳은 의외로 영화기였습니다. 데뷔작으로 선택한 작품이 참으로 레이디 가가스러웠죠. 엄청난 수위와 파격적인 전개로 유명한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라는 시리즈였습니다. 오늘날 시즌 12까지 나왔을 정도로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특유의 선정성과 엽기적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드라마의 시즌 5에 합류한 레이디 가가는 포스 넘치는 호텔의 지배인으로 등장해 때로는 섹시하고 때로는 기괴하기 그지없는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캐릭터성과 워낙 잘 어울렸던 데다가 연기가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연기력을 선보인 그녀는 이 드라마로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죠. 인기에 힘입어 레이디 가가는 다음 시즌에서도 출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레이디 가가가 배우로서 우뚝 서게 된 작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브래들리 쿠퍼와 공동주연을 맡은 스타 이즈 본이라는 영화였죠. 뮤지컬 영화계의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로 네이버 영화 관람평에서도 비긴 어게인, 라라랜드보다도 더 재밌었다는 관람평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을 정도이며 영화가 끝나지 않길 바랐다는 관람평도 이 영화가 얼마나 진한 여운을 남기는지를 드러냅니다. 영화에서 레이디 가가는 외모에 자신 없는 무명 가수로 나오는데 그렇게 레이디 가가답지 않은 수수하면서도 쌩얼에 가까운 모습으로 출연하죠. 이러다 보니 이게 오히려 레이디 가가로서는 파격적인 비주얼이 되어 사전에 아무 정보 없이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는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레이디 가가인 줄도 몰랐던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장점을 10분 발휘해 영화의 OST를 진두지휘했는데 영화 OST치고는 독특하게도 수록된 모든 곡들을 라이브로 녹음했죠. 실제 레이디 가가의 팬들을 라이브 녹음에 초대해 팬들이 환호하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영화 자체가 라이브 공연을 다루는 영화였기에 이런 현장감은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이 앨범은 영화 OST임에도 불구하고 그해 발매된 모든 앨범을 통틀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고 영화 또한 제작비의 12배를 벌어들이는 대성공을 거두며 레이디 가가는 배우로서도 가수로서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레이디 가가에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그 유명한 레이디 가가 강아지 사건입니다. 레이디 가가에게는 3마리의 반려견이 있는데 평소 바쁜 스케줄 때문에 직접 산책을 못 시켜주다 보니 따로 산책 도우미를 고용해 매일 반려견들을 산책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간 산책 도우미에게 갑자기 괴한 5명이 나타나 총까지 쏴버리고는 반려견 두 마리를 납치해갔죠. 원래는 세 마리를 다 납치해가려 했으나 총을 맞은 와중에도 도우미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한 마리를 겨우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어 도우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레이디 가가는 산책 도우미를 영웅이라고 칭송하며 약 1억 원의 돈과 함께 치료비를 전액 대주었고 반려견들에게는 약 6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며 누구든 반려견을 되찾아오는 자에게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후 한 여성이 반려견 두 마리를 모두 찾아 경찰서로 데려오게 되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단 이틀 만에 그것도 우연히 발견했다는 여성의 진술이 수상했던 경찰은 그녀를 용의자로 보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성은 산책 도우미를 습격했던 괴한 다섯 명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경찰은 이 여성을 미끼로 삼아 나머지 괴한들의 검거에도 성공했습니다. 괴한들은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인 줄은 모르고 그저 비싸 보이는 강아지라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죠.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은 세 마리 모두 프렌치 불독인데 미국에서 보통 한 마리에 4,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며 혈통 있는 품종의 경우 1,00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검거당한 괴한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특히 도우미에게 총까지 쐈던 남성 괴한은 살인미수가 적용돼 2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 기막힌 사태로 치닫게 되었으니 레이디 가가가 이 괴한들에게 역으로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것입니다. 처음 반려견을 데리고 경찰서에 왔었던 여성이 레이디 가가가 분명 누구든 현상금 6억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현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게다가 현상금을 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며 피해보상 차원에서 원래 현상금의 약 3배에 달하는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법원에선 레이디 가가의 손을 들어주며 현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죠. 여러분도 의무는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해주면 참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가시기 전 클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곧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